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이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호소를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수사받는 일정이나 재판 일정이 더 빡빡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오늘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이현정 의원. 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원래 오늘 금요일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공직선거법 11번째 공판이 10시 반에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장외 집회 참석을 이유로 이걸 미뤘습니다.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도 그렇고요. 재판도 그렇고 이게 뭐 심신부리 땅공처럼 그냥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좀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도 오늘 법정에 출석해서 머그샷을 촬영할 정도로 누구에게나 사실은 이 법원 출석이라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물론 뭐 일단 재판장이 어느 정도 허락하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이걸 연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출석도 그렇고 지금 법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당무가 바빠서 일단 출석을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녹취해서 봤지만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사실 자체가 맞지 않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기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 소용이 있자 그러면 검찰에 가서 아니면 법원에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밖에 나와서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아 이거는 정치검찰의 검찰이었던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글쎄요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검찰 탓일까요? 법원 탓일까요? 우리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에 정말 엮여있기 때문에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초했다. 왜 그냥 뭐 재벌 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 꼭꼭꼭 제 시간에 다 나갑니다. 재벌 총수들 이재명 대표처럼 만큼 덜 바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본인의 사법적인 어떤 이 신뢰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 재판에 정시에 출근해서 거기서 소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이라면 참 국회의원 좋다, 당대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출두 날짜도 재판 날짜도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안 가고 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자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똑같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표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이 많은 권한을 누린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왕조 시대 이야기겠죠. 화면을 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니까 바로 다음 날 나가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검찰 얘기는 아니다 다음 주 수요일 30일에 와라라고 했던 신경준이 있었고 오늘은 재판 11번째 재판 오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집회 참석해야 되니까 오후에 나가겠다. 실제로 오후에 재판이 그렇게 열리긴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면 뭐 특권 혹은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너무 본인 일정으로 가둬두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다른 주요 인사들 재판 꼭꼭 잘 참석합니까? 재판 참석 안 하면요 잡혀가요. 그러니까 참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 국회의원으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어요. 뭐냐면 피고인의 신분이거든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민사재판은 변호사 보내도 되지만 형사재판은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거고, 이것은 이재용 회장 같은 그러한 뭐 삼성그룹의 재벌 총수이거나 아니면 박영수 전 특검이나 아니 전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출석을 갖다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때에는 코로나 핑계 대고 출석 아프니까 출석하지 못한다는 건 제가 봤어도 집회 참석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불출석하고 시간을 갖다가 미루겠다? 이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그날 그 시간에 출석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이 예. 열 번도 넘게 열리고 있는데 항상 10시 반에 열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없는데 그거를 집회를 이유로 해가지고 연기를 한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식할 수 없는,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재판 그 날짜, 재판 시간 변경 특권을 또 하나 그 창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있고. 이거를 밀어달라는 걸 받아준 것도 좀... 좋지 못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질질 끌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주일에 격주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예. 공직선거법 270조에는 어떻게 규정되고 있냐면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1심은 6개월 내에 반드시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 지금 1년 됐거든요. 거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까지 변경을 해준다? 저는 이 재판부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재판을 미루는 것도 상상도 안 되지만 만약에 미뤘을 경우에 재판부가 좀 곱지 못한 시선,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판 시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갖다가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담당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여주면 그 시간 아 감사합니다 그런 거고 예. 웬만해가지고는 더군다나 당일날 이렇게 시간을 바꾸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미루기 이거를 황제급 대우 특권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는 황제급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통보한 일정은 무시하고 오늘 당장 검찰에 찾아갈 테니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검찰청에 불쑥 찾아간다 해도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도 일부 보도에 따른 이런 입장을 낸 것 같은데요. 피의자가 원하는 시점에 처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하는 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판도 미루고 혹은 검찰도 본인 소환 조사 날짜를 본인이 정하는 것 마땅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반인은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주장일 뿐더러 일반인은 대한민국 야당의 스케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이걸 황제급 대우 특권이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수사하고 실시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도 많이 당하고 비난도 받고 압수수색을 300번 받는데 이게 특권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특권 저도 포기하고 싶은데 예. 일반인한테도 이런 잣대로 수사나 검찰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야당 대표 그리고 특히 검사가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하는 수사 강도를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스케줄로만 하는 거는 조금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특권 얘기하는데 만약에 어떤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그리고 곽상도 아들에 관한 어떤 수사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저희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검찰이 늦장 수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재명 당대표가 아 나는 오후에 가겠다 일정 하게 되면 특권이란 비난은 받을 그렇습니다. 수 있지만 예. 이런 그 2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다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특권이라기보다는 특히 오늘 집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아니고 세계사적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해양 방류, 예. 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주제에 대한 집회, 규탄 집회 취지 배경 또 아마 법원이 조금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재현 그 대변인 말로 표현을 빌리자면 예.
본인 재판보다 일단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집회가 장애투쟁에도 중요했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예. 취지가 있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오염수 문제는 저희가 준비된 예. 뉴스탑텐 말미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때 좀 더 심층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오후에 뒤늦게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선거법 재판에 나온 증인들을 보면 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2인 카트 두 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그 해줬고요.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실 예정이실까요? 이재명 씨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 없으실까요? 계속 아버님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2시 반에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아직 안 알려졌거든요. 저희가 재판 그 내부 사정, 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바로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성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미리 한번 봐보면 오늘 공직선거법 재판, 11번째 재판에 이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모 씨.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검찰 소환 문자, 소환 통보에 전쟁입니다라고 썼던 김모 보좌관 오늘 재판에 나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의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한 번 본 사람은 금방 알아본다. 기억력도 좋고 영악하다는 평판만 있다.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겨냥했던 일명 이재명 저격수. 이런 인물들이 오늘 재판에 나섭니다. 그 이현정 의원. 네. 근데 사실 지난 재판 때는 특히 안면 인식 장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있었고 실제로 최근 일련의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게 그리 좋지 못한 증언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센스가 빠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투쟁의 어떤 집중도를 굉장히 해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뭐 국정농단 사태 때 그때도 굉장히 어떤 이 과격한 어떤 이 구호로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도 경기도 지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는 아까 이기인 저이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총명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 순간순간의 어떤 집중도를 이뤄내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억할 만한 것도 안 난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논점을 흐리는 데에는 뭔가 일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본인이 안면식 인식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많은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는 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유명한 분들 같은 경우 길거리 가도 알아보는 분 많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누구십니다. 뭐 등등 하면 그 명함도 주고 선거운동 합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선거운동하죠. 그분들 다 기억 못합니다.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한번 본 분들인데 당연히 인식하지 못하죠. 자, 그런 분들과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시장 시절, 경기도 시사 시절 함께 일했던 분들하고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회사에 있는 동료하고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이런 분들하고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뭉뚱그려서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그다음 잘 모르겠다라고 안면인식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 이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본인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설계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분들을 6,70만 명의 본인이 명함 줬던 사람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는 건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이 저는 참 늘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증인 신청을 하면 다 봐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 문제하고 이제 백현동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 현재 백현동 문제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아직 김문기 씨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문기 전 처장 아냐 모르냐가 끝나야 백현동 의혹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죠. 이 얘기가 넘어가는데 그럼요.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도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끌고 있는데 왜냐하면 증인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인들을 전부 다 법정에 불러서 다 해야 되고 2주 만에 한 번씩 더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오늘처럼 갑자기 집회 있다고 나 오후에 나갈게요 하면 또 늘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예. 이 재판의 시간 끌기가 아닌가 이게 1심입니다.
앞으로 하려면 이제 대법원까지 하면 3심까지 남았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럼 뭐 이 선거와 관련된 거는 이미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법 사건은 빨리 하라고 법원에 법에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인식장 얘기가 정치권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었고, 박성민 비서관님, 지난번 재판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나서서 아, 저 김문기 처장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오늘은 김모 씨, 김 비서관, 최측근이 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만 얘기하긴 하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또 혹시 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지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때 뭐 이제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거는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위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그리고 그걸 설령 이재명 대표에게 좀 유리한 증언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이제 문제 삼을 수는 없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결국에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 자체가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두고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기억이라는 영역은 내심 영역이고 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발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다른 부분이고 사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이런 김문기 씨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받았던 질문에 보면 그냥 단순히 아냐라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으로라는 단어가 사적인 친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안면인식장애라는 그 발언을 두고 특히 이제 여권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내가 안면인식장애다 이런 발언이 아니라 워낙 접촉하는 사람이 많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람 많이 만나니까. 반복되니까 예. 그런 비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좀 저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늘 오후에 재판이 진행됐고 지금에서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판정 안에서 무슨 증언들이 오고 가는지를 이제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관계자 증인으로 출석했고 새롭게 알려진 얘기는 제가 지금 미리 사인을 받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방송 얘기를 좀 하면서 해당 질문은 사전 질문지 대본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즉흥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현정님 결국 네. 이제 즉흥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판단 여부가 좀 중요하게 됐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송사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수정할 시간이 있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방송에서 즉흥 질문이었기 때문에 아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 끝난 다음에 아 그때 내가 방송에서 바로 질문을 받아서 몰랐다. 그렇지만 내가 보니까 아 이 저 김문기 씨는 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충분히 그 이후에 이거를 교정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는 것을 일관되게 그 진술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에서 즉흥 질문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또 방송에서 즉흥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재명도 방송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 받더라도 저한테 즉흥적으로 그럼 김종석 앵커 아니야? 전 모릅니다. 그러면 아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아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